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싸. 눈치 싸. 싸. 사삭 사삭 사삭. 싹 번개 스텝. 이 챔피언이 크산텔 리워크로 인해서 살짝 묻혔지만 이 챔피언도 많이 변했습니다. 네. 제가 패치노트 읽다가 어? 야 이거 많이 좋아지는데? 싶었어요. 근데 마침 연락을 주셨습니다. 앨리스 1위 또시님 오랜만에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앨리스 장인 옛날엔 1위였지만 지금은 1위는 아닌 앨리스 장인 또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SK 하이니스 다니시죠. 됐어 그러면. 자 어쨌든 또시님 예, 현업하시면서도 열심히 또 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앨리스가 좀 정확하게 뭐가 바뀐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예, 연습모드로 연습 한번 들어가서 예. 제일 크게 바뀐 변경점 고치풀이 된다. 어? 옛날엔 이풀 하면 클래시를 여기까지 가도 고치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네. 고치가 여기서 출발해요. 내 몸만 앞으로 가는 거야. 네.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풀이 가능하다. 오 엄청 빨라졌네요 이제. 네, 그래서 실전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네. 갱을 가는데 서포터랑 이제 원딜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무나 맞아라가 가능하다. 아~ 만약에 얘가 플래시로 피해도 얘가 이제 얘가 맞고 맞겠죠. 예. 근데 앞에 거가 맞을 확률이 더 늘어난 거죠. 이게 반응하기가 힘들어졌으니까. 빨라졌으니. 예. 두 번째 포인트는 줄타기를 쓰면 원래 근처에 착지할 만한 대상이 없으면 무조건 3초 뒤에 위에 올라가 있는 타임을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내려와지는데 올라갈 때 맘대로인데 내려올 때 맘대로가 아니었어. 아, 그죠, 그죠, 그죠. 근데 네. 이제는 1초면 내려올 수 있다. 이를 이렇게 연타를 하면 되거든요. 자의로 내려올 수 있게 됐군요. 예, 자의로 내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치에 절대 시야가 생겼다. 원래는 고치를 이렇게 날리면 여기에 대상이 있어도 네. 이블린이나 뭐 티모 이런 내가 맞췄어도 네 맞췄어도 그게 그냥 소리만 칙 하고 맞은 소리만 나고 시야를 안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위치를 드러냅니다.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아 이거 큰데 이렇게 맞추면 여기가 보여요. 야 네. 투지가 생겼네. 이게 큽니다. 뭐 요 정도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야 요 정도 바뀌었고요. 네. 자 그럼 바로 또 가볼까요? 네. 닉네임 또 바꿨거든요. 네. 흑백요리사 보고 웍 잡은 김도훈. 1993 저희 또 1993 세미리 아닙니까? 네. 네. 제가 흑백요리사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놀랍게도 제가 또 흑백요리사 우승자 네. 나폴리 마피자. 요즘에 마피자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마팔입니다. 예. 네. 아 마팔이에요? 심지어 훈모노라고 하셨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거기서 식사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 예. 예 그건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거기 6자리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거는 찬스가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철가방 요리사님도 아, 도련 마팔 됐습니다. 아! 역시 못 먹어봤습니다. 예. 또 누구 있나요? 아, 그 정도. 아. 아 두 명 열심히 두 명 하려고 하셨잖아. 그 정도. 요즘 MG들 챌린저들 보면 막 피자에 올리브만 빼먹는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아, 많이 하더라고요. MG들을 따라가려면 열심히 트렌드 파악해야 돼. 아 그니까요. 요즘 또 아, 아파트 아파트 그 뭐예요? 김치치즈 스마일을 하는데 아, 예? 가사 중에 건배 건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요? 예. AI 아니에요? 꼭 들어 그 AI 반도체 네. 누가 만든다? SKI 배는 최근에 리신이 공격력 3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번 패치에서 앨리스가 성장 방어력이 조금 깎였거든요. AD 챔피언들이 조금 까들어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캠을 하는 챔피언들 중에 맞다이가 좋은 애들 벨베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에고도 옛날에는 쉬웠는데 요즘에는 또 공격력 걔도 공격력 3 버프가 됐거든요. 자 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두 가지를 쓰는데 어수랑 집공 쓰거든요. 일반적인 무난한 상황에서 이렇게 어수 많이 쓰고 탱커들이 많이 있으면 집공을 많이 쓰는데 집공이 이제 탱커한테 들어가는 딜이 조금 더 커가지고 큐스킬이 온입 판정이라서 네 그 평, 큐, 평 하면은 집공 바로 터진다고요? 그렇기도 하고 거미폼, 큐, 평, W 하면 또 평캔이 돼서 이렇게 세 번을 때릴 수가 있어서 집공을 빨리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 거의 90%는 요즘에는 탱커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그 하나 또 배웠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미드가 미드 자크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자크 그 원챔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크를 뺏겼단 말이에요. 자크를 뺏겨서 이 사람이 나서스를 할 수 있는지 유무의 판단이 중요하니까 네. 만약에 저보다 고티하면 조금 더 잘 먹힐 수 있어요. 네. 저랑 비슷한 이제 티어대를 찾아요. 그중에 네. 이제 미드 자크는 흔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분들은 미드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같은 팀에 아트록스 있고 네. 히어로 있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닉네임을 긁어서 네. 설정에 차단 목록에 네. 들어가서 차단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 이분이 저 닉네임을 그 유저가 맞으면 맞다면 그럼 여기 차단된 플레이어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와 이거 자기네 꿀팁이네요. 네. 이제는 아이디가 안 뜨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저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사실 지금 브라우미라 위험하긴 한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포탑에 안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몰래 와드만 하고 도망 나오면 저... 아 걸렸어요. 네. 근데 얘는 저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뭐 하는지 모르죠. 몰라요. 예. 네. 네,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야, 쩔었다. 오늘 꿀팁 많이 방출하시는데요? 예. 모르죠?
모르죠. 몰라 지금. 뭐 액션이라도 취할 때 안절부절 한다던가. 그렇죠? 모르죠. 예. 8부 스타트를 해볼게요. 릴리아의 위치가 특정이 됐으니까 지금 릴리아가 내려갔죠. 미니노창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요거 두 개 먹고 집을 찍어요. 그럼 릴리아는 올라오면서 어리둥절 풀캠 어떡하지? 일단 성공했습니다. 탈출까지 해야겠지만. 네. 아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그 올려서 3캠을 도세요? 원래 3캠을 돌고 네. 풀캠도 가끔씩 도는데 풀캠을 많이 안 하시는구나. 앨리스는 사실 풀캠이 엄청나게 유의미하지 않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워낙 3렙갱이 중요한 챔피언이니까요. 네. 이거는 탑 안 갑니다. 이 네. 피 보고 탑 가시면 안 돼요. 자크는 적이 아니죠, 체력이 지금. 네. 그것도 그렇고 저 피 보고도 안 갑니다. 정글링이 뒤쳐질까봐. 릴리아 상대로는 정글링 네.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요네가 나서스를 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오 일단 괜찮아요. 오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 미드는? 이제 릴리아가 화나서 미드갱 간 거예요. 그렇죠. 이건 플래시를 좀 써줘. 아 안 써도 되겠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릴리아가 우리 정글로 들어. 예. 일단 요거는 스마로 먹을 거고. 이러면 릴리아 이러면 요네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딱히 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네. 렌즈 돌려주고요. 그리고 땡기면 인정. 오케이 전멸했다. 자 이득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거는 무조건 릴리아 올라가고요. 그 조심해야겠죠. 네. 그 상태 이거 피만 없으니까 집 갔다가 살로 오는 거를 추천하는데. 아, 죽기 좋은데 그 상태 형 지금. 오 말을 듣네요. 이 판은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픽만 보고 모르겠어요. 근데 서스 형이 좀 걱정이에요? 네 근데 플래시도 있고 뭐 브라우미 빡센 건 아니라 이제 우리 레드로 올라갔을 수 있거든요. 브라우미 여기 근처에 있는데 브라우미 내려갔으니까 이거 지금 릴리아 와도 위에서 와요. 이거는 피만 갈아주고 이제 집타임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릴리아가 레드를 먹었죠. 레드 하나만 탄 것 같아요. 산태형보다 집 안 갔네요? 네. 말 안 들었네요? 말 안 듣네요. 릴리아가 지금 내려갔어요, 이거. 그래서 전 맞춰서 내려가는 것까지 봐주고 하면 집을 찍겠습니다. 바쁘네요, 이거 진짜. 바빠요. 정글 한땀 해야 돼. 앨리스 날먹챔이라는 사람은 진짜 로랄무제예요. 오히려 올라갈수록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네요, 이거. 그렇죠. 이거 릴리아 지금 캠프 못 먹어서 풀캠터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 지워주고 다이브 압박 주면서 다이버 아빠까지는 안 돼요. 여기서 집 한번 찍어줍시다. 핑크와도 안 삽니다. 옛날에는 샀거든요. 예. 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역시 롤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점점 무한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유충을 먹냐 토끼를 가냐인데 네. 이건 토끼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미니앱상으로 점프가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솔킬? 예. 깔끔하네요. 제가 할 게 없는데요? 저는 나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네. 그것처럼 지금 이 정글 체계에서 릴리아가 앨리스에게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백업은 안 가서 되겠네. 예. 듣고 계신 거 바빠요, 바빠요. 예? 굉장할 겁니다, 그 압박감이. 이 궁이 있을 텐데. 궁은 씹으면 됩니다. 2로 날라서? 네, 이거는 싸울만 하죠. 클랑트 오고 있으니까. 오, 유충 먹었네요. 뭐야? 야, 대마법사네? 2로 먹었네? 근데 자크 와요? 다 올라가고 하고. 딱 씹었네요. 내쁘게 씹었다. 들어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여기. 가비 근데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먹고 싶지 않니? 잡아라. 나서 이. 이게 안 되나? 가비 짧았나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득 봤어요. 꼭 굳이 갱갱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앨리스 하면은 3렙갱이고 바텀 다이브갱이고 이게 워낙 유명한데 그쵸. 굳이 안 하고 이렇게 수싸움으로 네. 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바텀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자기들끼리 솔킬도 냈었고 릴리아가 위쪽이네. 이건 가야 된다. 가자. 잡은 거 아깝죠? 좋았다. 그래 고치까지 깔끔하게. 오케이. 좋네요. 좋습니다. 네, 현상금 들어오고요. 돈 벌었다. 타병은 죽긴 했는데 노페인 노게인. 노페인 노게인이면 안 되는데. 하자. 이거 그냥 브라움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은데. 야 이거 희망편인데 이거 좋은데. 이거는 브라움 너무 잘해. 아니 수싸움이 아래쪽으로 지금 요네가 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탭 눌러보세요. 예. 릴리아의 정글 캠프를 이기고 있어. 44, 54. 그러니까 엘리스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쵸. 프로 유명한 릴리아를 상대로 예? 자 보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럼 고준노래 많이 나왔네요. 예. 오!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파이크 큐가 돌잖아. 그럼 아니 이크야. 아니 이 형 뭐하는 형이야? 이크? 근데 참 앨리스가 참 포지션 잡기 어렵다. 이런 데서 참 포지션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앨리스가. 아 기교 좋았다 방금 하는데 근데 아우 근데 싹 다 터졌는데? 상황이 너무 안 상황이 진짜 트래쉬 같네. 돼버려는 거 물개 해줘! 아우 씨 물면 뭐합니까? 어 근데 게임 많이 이상해졌는데? 야아 그, 아니요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은데 이대로만 가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산태햄이 지금 없이 싸웠는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이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롤은 항상 아시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을 끝까지 잘해야 된다. 전 처음부터 아쉬웠거든요. 오 자는데요? 가자 이거 좋은데? 오 좋다. W로 씹을 수 있어? 이야. 여전히? 이야 괜찮은데? 오 야. 아니 산태 형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시는 좀 주지. 나즈마키 들려오는 어시 좀 주지. 자 전령 먹어주고 이건 전령 미드에 풀면서 저희가 주도권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1-3-1 상대 펼쳤잖아요. 그쵸. 그럼 바로 그냥 템포 올리는 거예요. 아 우리만? 네. 그러면 이제 용을 우리 거다. 이 미드타워를 한 방에 깨지는 못해도 일단 지금 그 상태 틸 탔죠? 네. 그러면 이제 포지션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오케이 그러면서 땡길 수 있으면 좋죠. 아 고치 아 그치 안 맞았죠? 네 괜찮아요. 네. 킬은 먹었죠 킬. 그렇죠 그렇죠 킬은 먹었죠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 파이크 형 미쳤는데 오 괜찮았는데요? 와 근데 정글체 자 CS 차량 보시죠. 어 잠시만요. 오 긴급 탈출. 어? 자 CS 차량 보시죠. 예 91-97 야 아니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볼까요? 91-97 하나 빨리 먹고 다시 하죠. 이게 더 먹기 빠르겠다. 오케이 다시 자 좋아요. 감탁까지 써서 빨리 자 CS 차량 자 이제 CS 한번 보시 야 이기잖아. 고치 맞춰주고 그렇지 캐리 고치프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하러 왔거든요. 3 2 고치프 갑니다. 야 미쳤다 고치프. 야 이거 절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야 고치프 개빠릅니다 진짜. 철건가? 네. 철건? 어? 저 해불망이라. 죽였어. 저는 죽었네. 어 오케이. 나 나를 언제 때렸니? 근데 징크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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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궁이 있고 나이스 또 궁이 와 지금 사진 예. 뭐야 소주 한 병 주세요. 3시간 반 걸려서 오셨는데 예 이야 이거를 야 아니 아,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맞아. 일단 저는 자크를 쫓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예. 그렇지 저는 어차피 한타 필요 없거든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피해주고 그렇지 그럼 시아판 시아나 이게 한타에서 이미 지켰잖아요 이러면 시아나 밝혀주고 네 아 이거는 그냥 일단 게임의 승리를 위해서 일단 한번 하고요. 그 다음 턴을 노리겠습니다. 네. 크게 돌아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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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야 좋았다 여기까지 한 거. 이거 이게 벨트 플레이예요. 네, 요게 엘리스 한타거든요. 네. 엘리스 얍삽하게 해야 됩니다. 아, 딱 보여줬네요, 근데. 네. 하나 나왔다. 오, 진짜 다행이다. 하나 나왔다. 진짜 나왔다. 그리고 기의 W를 빼보겠습니다. 오케이 뺐네요. 이렇게도 뺀 건 뺀 거죠. 저 되게 예지력이 좋지 않나요? 네. 여기서 싸. 고치 싸. 싸. 사삭 사삭 사삭. 핫! 와! 귀하고 사는 거 그냥! 귀하! 이거 징크스 군까지 해가지고 네. 후환이 없어졌어요. 저 이제 으! 하고 참았거든요. 네. 어수 22스택. 이야. 2년수는 뭐죠? 네. 2판. 근데 아, 잠시만 나 왜 여기서 네, 이러고 있어요. 네. 이게 끝나는 거겠죠? 그 네. 러키 요네인 줄 알았어요. 자, 하나 둘 끝! 자 1초 만에 내려오는! 그렇지. 뭐야? 어? 안녕하세요. 전멸 쓰시네. 전멸 쓰면 아 네. 오케이 못 맞춰도 잡는거예요. 네. 그렇지 자 빨리 아 이거 미니언이 없어서 안 내리겠어. 여기까지 그렇지. 하고 그냥 맞춘다면? 아니요 싹 번개 스텝! 아. 여기까지 야 근데 이거 뭐 약간 존야 어그로 마냥 할 수가 네. 있네요. 혹시 스피드왕 번개 아시나? 예 네. 네. 살짝 그 스텝이거든요.
여기서 아이고 아깝다.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서 못 맞춘 거예요. 피해 주고 고라니 못 맞춘다. 나랑 한 타까지 뜨든가. 그렇지 그렇지. 올 거야 말까? 올 거야 말까? 하나만 해. 뜨든가. 그렇지. 오 솔킬이에요. 네. 정글차. 야.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또 또신님 모셔봤습니다. 예, 꽤나 많은 변화가 생긴 멜리스 배워봤는데 웃기면서도 그래도 여러가지 테크닉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네. 정말. 아. 네. 연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쵸. 연말에 그러면은 목표 있나요? 연말에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